되게 묘하다. 되게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어요. 똑똑해요, 되게. 네. 저희가 이제 작가여서 글도 쓰고 이제 드라마도 찍는데, 근데 저희보다는 연기자로서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일행이 있어. 모른 척 지나쳐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행? 제 여인입니다. 저. 여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연기자로서의 조언 같은 거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를 하다 보면 좀 만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 톤이나 아, 좀 그러니까 뭔가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난 연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아, 난 연기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연기 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현실에 처해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예, 근데 그렇다고 바로 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본 전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뒤에 가서 막 이상한 감정 안 나오고 그렇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배님, 저희 드라마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오면 좋죠. 그리고. 네, 나와주세요. 전년이라고 전설의 연습생인데 전년은 약간 미스테리한 남자로 남주를 아직 못 정해서 저희도 캐스팅도 이렇게 뭔가 부탁드리고 하는데 이제 뭔가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뭐 나와주세요. 네. 와. 꼭 나오기로. 그럼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랩 추가 안 돼 있는 걸로 일단은. 아, 네. 승희예요, 승희. 아, 승희. 당돌해.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중독성 있어요. 맞아,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대충 들어보면 이제 좀 약간 유혹하는 느낌이 들게 좀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포인트는 좀 약간 딥하고 약간 무거운 노래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상큼하게 풀고 싶어요. 네. 상큼하게. 상큼하게. 네. 상큼하시니까. 네, 상큼하시니까. 너무 딥하다고 같이 막 너무 딥해지면은 노래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무거워지네.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좀 잘 상큼하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사 잘 봐주시고 일단은 불러보면서 키를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약간 화색이 도는데 키 낮춘다니까 일단은 한번 1절까지만 그냥 느낌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분씩 먼저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반장님? 아 저는 랩을 랩을 써와가지고 노래보다는 그러면 갈비갈비 할까? 재밌게 정해봐요. 먼저 하는 게 할 수 있어. 빨리 손들어. 빨리 먼저 하는 게 할 수도 있어. 빨리 손들어. 빨리 빨리
자, 지금 너무 빠졌어. 저! 어, 좋았어. 좋았어. 손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심. 저 도대감 되나요? 내심 이쪽부터 가자. 화이팅! 긴장되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떨려, 뭐야. 수정이 목소리가 워낙 맞아, 너무 예뻐서. 이게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오, 네 맞아요. 아, 네.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너 주말에. 오, 좋아요. 아, 네. 일단 해볼게요. 네. 네. 아, 좋아요.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수영아 너무 멋있어. 목소리 잘해. 진짜 좋아. 어, 다음 가면 되나요? 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어, 아직 안 갔어요. 아, 맞죠? 아직 안 갔어요. 아, 간 거 아니었어요? 피디님이 부르는 게, 진영 선배님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 어때요? 아, 이런... 책임 좋은 게 아니고. 저희 드라마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 네, 나와주시죠. 진영 선배님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 어때요? 책임 좋은 게 아니고.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요.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가? 네. 와우. 이렇게 차영차 오긴 또 처음이네요. 다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나 어떡하죠? 아아 아. 아,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아,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아주 이따 저렇게 하지 마, 송미야. 넌 두근두근 거려요. 아, 너무 슬프시구나. 아, 슬프시구나. 여기서는 완전 부담 버리고 네, 그냥 편하게 불러가야 돼요. 네. 심장이 터져. 어, 그, 어, 좋아. 그거 좋아. 너 주말에 못하니 Oh catch my mind.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I'm with you. 좋아요.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Oh my god 하셨습니다. 다음 누구야? 자, 다음.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아우나. 아, 나올까, 목소리가? 너 주말에
좋아요. 나올게요. 네. 근데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건가? 오 마이 갓.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네. 해볼까요? 네. 오케이 나올게요. 네. 톰이 끝났어. 소희. 아 저요? 응.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추워. 춥지? 아 나 한쪽 부들부들 엉덩이. 아니 근데 아, 맞다. 떨리는 게 느껴지죠? 떨리는 게 느껴지죠? 다 춥다 그러면. 춥다. 어디로 돼? 오늘 되게 춥네요. 녹음실 막 와. 여기 너무 추워요. 다 다시 말하네. 할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잘했다. 떨리지. 다들 목소리가 예쁘다. 나 소희 목소리 처음 들었던 거 같아. 아, 진짜요? 혹시 랩을 좀 써요? 네, 써왔어요. 이게 원래 의도는 앞에서 좀 느낌 있게 하다가 뒤에서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정해주세요. 네. 같이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네. 느낌만. 네. 화이팅!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아 목이 너무 잠겼다. 몸이 자고 있어. 지금 몸을 깨워야 목이 풀려. 너무 일찍이었어. 맞아. 대면 말씀해 주세요. 네 들립니다. Right here, right here, you gotta pull me on. 그림자 조차 숨 죽여 나 몰라. Right here, right here, you gotta pull me on. 그림자조차 숨죽여 나 몰라. 무슨 짓을 한 거야? 헤엄치고 싶어 더더 깊은 곳으로 갈 거야. 휴가는 너에게 반납할게. 기다치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네. 티켓은 이미 끊어놨어. 그냥 올라타는데 브롱 브롱 이런 분위기 I like this. 와! 스웨 스웨. 역시 강사님.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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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롱. 아 좋다. 브롱이야. 브롱이야. 오늘 긴장되겠는데요? 멋있다. 어떡해 나. 체인지. 어떡해. 옆에 있어줄게. 아 너무 달라서 걱정된다. 문별한 거 앞에를 켜놓고 뒤에다가 바로 줄까요?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네.
뜨면 미세가 보이야 그 눈에 빠지고 싶은 기분이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처음 눈에 반해버린 건지도 모르겠어 마주치면 부끄러워 baby 완전 반전 매력인데요? 몸이 baby 너가 묻는 말이다 네네 그만하자면서 보고 싶어 네네 완전 둘이 다른 매력이네 아우 귀여웠네 우리 실력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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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였네 나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공작단 내가 지금 약간 두 집 살림하고 있잖아 네가 언니 써도 언니 쓰랑 공작단 안 되겠네 아 너무 잘 딱딱딱딱 되는데 너무 신기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일단 다 들어봤는데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하니까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야. 좋다. 팀 이름 바꿔야 되나? 어벤져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해볼 테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 작곡가도 잘좀 봐주세요. 사심캠입니다. 사심캠. 안녕하세요. 솜이랑 솜이가. 해가 남아서 지금 이거 찍고. 지금 녹음하러 왔고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녹음하기 전에 먹으면 목 맥힌다고요? 녹음했지 나만 안 했구나 아직 한 번만 더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